아트인사이드의 이시은입니다. 여러분, 동화책 좋아하시나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동화에 나오는 그림들에 기대어 지친 일상을 쉬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트인사이드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 박람회인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핵심 프로그램 2022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을 찾았는데요. 그림 밖으로 튀어나온 그림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의 감상을 도와주실 김도하 큐레이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6회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의 기획을 맡은 김도하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네, 우선 볼로냐 아동 도서전과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요. 아, 네. 저희가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 이제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인데요. 오, 네.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 같은 경우에는 80여 개 국가에서 1,500개의 출판사와 멀티미디어 회사가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는 빅 이벤트 행사입니다. 굉장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이 이제 개최가 되는 건데요. 각자 책이나 이제 원화전의 작품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도서전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도서전도 즐기고 일러스트도 즐길 수 있는 전시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또 의미가 깊은 게 2022년도에 열리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로 많은 행사와 사람들이 많은 침체를 겪었잖아요. 네. 저희 이제 볼로냐 아동 도서전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이제 3년 동안은 매년 개최를 했지만 네.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하거나 참여하기는 어려웠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또 반등이 되었던 좋은 점 중 하나는 신진 작가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더욱 용기를 내서 더 많은 국가와 참여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조금 참여하기 힘들었다면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이번 전시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전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점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것처럼 2022년도 전시인데 왜 2023년도에 열리냐라는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볼로냐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세계 투어 전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이제 출판 전에 있던 원화들을 작품으로 출품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로 넘어오면서 점차 출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화들이. 네. 네, 그래서 저희 전시에서는 특별하게 동화책과 함께 일러스트를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되었습니다. 아, 원래는 일러스트만 전시가 되는데 한국 전시장에서는 동화책도 함께 전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시를 돌아보다가 일러스트를 보고 이 동화 좀 궁금한데 하면 바로 여기 있는 동화책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펼쳐진 동화책을 보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는데요. 총 몇 개국의 작가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를 했을까요? 저희 이제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에서 이제 출품을 할 당시에 92개국 3,890여 명의 작가분들께서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중에 단 2%만인 저희 78명. 2%요? 네, 2%만의 이 78명 작가분들께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또 같은 그림을 봐도 내가 몇 살이냐, 내가 어디에 사냐, 뭐 어느 문화권에 사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느끼는 점이 굉장히 다르기 마련인데 오늘 이 전시가 나눠진 챕터별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챕터가 나누어진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작가분들께서 출품을 하실 때 제목과 설명을 같이 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품 자체의 느낌과 이제 작가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하여 각 섹션별로 나눠 봤습니다. 네, 큐레이터님, 이 섹션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상이라는 섹션인데요. 저희 이번에 21년도에 수상한 작가는 페이신 조라고 대만 출신의 작가입니다. 서정적인 채색으로 디지털과 함께 조합해서 아름답게 감성적인 책을 꾸며내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네, 이 작가는 인어와 어부를 주제로 동화책을 또 일러스트를 그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이제 어부와 그의 영혼이라는 제목의 오스카 와일드 아일랜드 작가의 작품을 각색한 동화인데요. 네.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영혼이 그림자에 담겨 있다는 상상인데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어느 날 인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인어를 만나게 되면서 어부는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네. 어부는 인어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인어에게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인어가 어부의 그림자를 떼어내서 그의 영혼에게 가라고 소리치면 그때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부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뇌와 그거에 대한 사랑을 함께 담은 책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라고 해서 알록달록하고 또 굉장히 귀여운 그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동화책을 통해서 페이신조의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감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챕터 1 존입니다. 행복한 동물들, 귀여운 건 포기 못해라는 귀여운 제목을 가진 존인데요. 자, 이곳은 동물들을 주제로 한 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물들,
소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감을 했던 존재이다 보니 말만 들어도 마음이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분들께서도 이제 일러스트를 좀 더 편하고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본 섹션인데요. 배 뒤에 보면 큰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줄을 제가 잡고 산책을 시키는 느낌의 포토존도 있는데 자, 이 작가는 누구인가요? 네, 저희 이번 1섹션의 작가인 테레지아 필로바라는 작가인데요. 네. 강아지와 강아지를 키우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입니다. 네. 회색 강아지가 원래 이 소녀의 강아지인데요. 네. 이 강아지가 늙고 병들어가면서 소녀와 함께 놀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녀가 그러면은 나한테 꼭 맞는 강아지를 나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상상으로 강아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큰 강아지를 상상해봤습니다. 정말 큰데요? 건물만해요? 맞습니다. 이제 소녀의 상상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그럼 작은 강아지를 갖고 싶다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손바닥만 해요? 네, 굉장히 작은 강아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소녀의 물건, 소녀의 장난감들을 막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소녀는 또 작은 강아지는 또 나와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를 찾게 되는데요. 빗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루 종일 빗질을 하고 털을 먹으면서 이제 소녀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좋은 강아지는 평생을 함께했던 이 베노라는 친구구나 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끝나는 제목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 또한 베노로 지어져 있고요. 네. 실제로 작가의 이제 할머니와 함께 길렀던 강아지의 이름이 베노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면서 스토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관람을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부분에서 아까 이 소녀가 끌려가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더 완벽한 포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챕터 2, 세계 속 한국 일러스트 존입니다. 자, 이 관에서는 한국 작가들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78명의 작가 중에서 10분이나 저희가 배출을 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네. 그만큼 저희의 동화책과 한국 그림책 작가들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네. 박현민 작가의 도시비행이라는 책이고요. 네. 해당 작품을 보게 되면 민들레가 땅 바닥에서 자라면서 위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강아지가 킁킁 냄새를 맡는 민들레의 시선에도 정말 이렇게 보면 무섭지만 사실 네. 강아지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 그럼에도 민들레는 무섭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밤을 혼자 견디기도 하고 그럼에도 민들레의 마음은 항상 밤이 무서워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자기는 피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에 등장을 하는데요. 결국에 민들레는 이 모든 역경을 극복을 하고 홀씨를 날려보낼 수 있는 민들레가 됩니다. 이렇게 민들레는 나라가 여기저기
다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네.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제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작품입니다. 네,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같은 시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민들레의 시점으로 바닥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점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저도 딱 그림을 보자마자 왜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져 있지? 왜 이렇게 강아지가 무섭게 바라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색다른 시선으로도 민들레의 시선도 되어봤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미세미세한 맛인데 이게 무슨 맛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작품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가가 어느 순간 밥을 먹고 있는데 네. 플라스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 생각을 상상력과 또 과학적인 지식 공부를 통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의 같은 경우는 네. 미세미세한 맛 플라스프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쉽게 버리는 장난감들, 치약 껍질, 여기 보시면은 패딩, 다양한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이 결국 쉽게 버려지고 폐기가 되면서 결국 바다로 흘러 저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강으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들이 물고기 먹이가 돼서 네. 결국 아이들이 먹게 된다는 건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들은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서로 재활용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알록달록하잖아요. 알록달록하게 점으로 플라스틱을 표현한 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플라스틱을 많이 먹어서 레고가 될 수 있다라는 레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귀여운 상상력도 좀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한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일관에서 동물들을 주제로 저희가 일러스트를 봤다면 이제는 좀 배경이라고 생각될 만한 자연들을 주제로 작가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이 큐레이터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3섹션 중앙에 위치한 작품인데요. 네. 안드레스 로페스라는 멕시코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이제 해안 도시에 네. 이제 갑자기 나타난 거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저희 세 번째 작품을 보시면은 거인의 커다란 발자취가 바다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네. 해당 발은 작가가 직접 작품 위에 얹어서 자신의 발을 따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거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작품의 세계 안에 작가가 네. 직접 투영됐다는 이런 비하인드가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에게 훨씬 더 재미 요소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작가가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문화권에서 바라봤는지 알 수 있는 전시관이었습니다.
네, 여러 작가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작가가 있을까요? 네, 저희 뒤에 보시는 플라비아 루오톨로라는 작가입니다. 네. 이탈리아 태생의 작가고요. 이 작가는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 제목도 보면은 시간이 멈춘 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각자 다른 시각, 다른 시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러 나라의 모습을 담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각, 다른 공간에 있어도 저희가 모두 다 같은 사람으로 일상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또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섹터에서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이 아까도 이탈리아 작가, 또 중국 작가, 한국 작가, 여러 가지 문화권들을 작가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은 5관 마지막이죠. 기묘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관입니다. 이 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나요? 네, 말 그대로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수상이 된 작가들의 출신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작가들만의 혼자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기한 이야기들이 주로 주제로 나와서 네. 그림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작품들을 살펴보면 신화나 그 나라의 뭐 전설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품 활동이 진행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옆면에 보시면은 이제 코수염이 기다랗게 되어 있는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해당 작품은 이제 신화는 아니지만 작가 본연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제 작가는 저 기다란 코스염을 통해서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에서 자신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용기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관에서는 작가들의 상상력 그리고 작가들의 고유한 나라의 신화들까지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전시관이었습니다. 하면 또 라가치상을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라가치상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라가치상을 처음으로 이제 접했을 때는 당시에 출판계의 노벨상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네. 명망이 높은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라가치상 같은 경우는 그림책 자체에 그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림도 좋아야 하고요. 그 안에 내용과 짜임새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런 것이 더 좋아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부문마다 동화책을 여러 권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입니다. 네, 글과 그림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라가치상을 탈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제가 내 손 안에 작은 78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소소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내 손 안에서 담아져 있는 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이 책들은 이제 작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읽으면서 더 커져 저희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함께 오시면서 어린이들에게는 배움을 얻고 어른들에게는 위로와 추억을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림 속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만나본 그림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으셨나요?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반짝이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한 추억이 떠오르시지는 않았나요? 아무 겁 없이 마음껏 상상하고 꿈꾸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운 현실을 살다 보면 그 추억 한 조각이 깊은 위로와 행복을 주기도 하죠. 저도 오늘 저녁엔 어린 시절 즐겨 읽던 동화책 한 권 꺼내 읽어볼까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 권 꺼내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